저희가 일단 사연의 두 주인공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화면에서 뵈니까요. 사실은 드시는 게 저희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별로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교수님? 제가 봐서는 송재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야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너무 거기에만 몰입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채 같은 거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장 운동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줘요. 근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한 게 좋은데 이러한 것들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빨리 내려가게 되거든요. 아, 너무 적어요. 예, 이게 너무 빨라지다 보면은 오히려 변이 설사 쪽에 가까워져요. 예, 그래서 때로는 뭐 고기도 뭐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 그러면 적당히 골고루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데서 한번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임금남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용종도 자주 발견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드시는 거 보시면은 야채를 잘 안 드시는 것 같고요. 때로는 좀 자극적으로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생활 패턴이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서는 매년 이제 할 때마다 나온다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좋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은 게요. 이런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나중에 발전할 수가 있는데 발견해서 그때그때 제거한다 그러면 저의 그 위험도가 감소하는 그렇겠죠. 거니까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면 더욱더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종도 확인하신 거 보면 두 분이 대장 내시경은 주기적으로 잘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뱃속에 유해균이 많은지 이것도 검사를 통해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두 분? 예, 보통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소 호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장 같은 데에서 이제 박테리아라든가 세균 같은 게 이제 과증식을 했던 경우를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락툴로우즈라는 거를 드시면 이것이 세균들에 의해서 수소라든가 메탄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이러한 세균이 많을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식습관 조절로 건강 꼭 됐다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장을 그러면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네. 무병장수의 열쇠 장 튼튼 건강법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3끼 이런 밥상으로 장을 청소하라. 이것 같으세요. 이거 장수밥상 때 배웠잖아요. 네. 소식밥상으로 장을 청소하라. 왜냐면 적게 먹어야 소식. 나쁜 게 안 생긴다. 소식. 네. 저는 왠지 많이 씹어야 되니까 질긴 밥상, 건강 밥상 아닐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또 입증 해보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 섬유질 밥상. 장에는 역시 섬유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식이섬유소는 우유와 소장에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요. 대장까지 그대로 갑니다. 대장까지 그대로 가서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부피가 쫙 늘어나면서 그 대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을 묽게 해서 변비 해소에도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 독성 물질 이렇게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독성 물질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식이섬유소가 지금 이렇게 팽창하는 모습이고요. 장내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요. 가지고 나가는구나. 네. 이뿐만 아니라 유익균의 먹이로 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든지 박테리오신과 같은 면역 강화 물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식이섬유소가 하기 때문에요. 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 성분이 바로 식이섬유소입니다. 예, 그러면.